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상자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세력 다툼 지역인 정체전선에서 공격하는 여름도, 방어하는 겨울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전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며칠째 만주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겨울나라 세력 적이압 주변의 구름대를 제외하면 중국 내륙과 동시베리아 일대가 맑은 날을 유지하면서 여름 세력인 뜨거운 태양열이 후방 침투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나라에 여름의 열 공격이 이어지면서 겨울 세력을 몇몇 적이압으로 몰아붙여 위축시키고 궁지에 몰린 겨울 세력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소모하며 저항하고 있어 9일 일요일 현재 내리고 있는 비처럼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의 격렬한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주 전쟁터인 정체전선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북쪽에서 치열하게 전쟁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다시 정체전선에서 양측의 주력이 맞붙게 되면서 강한 비가 모의되고 있습니다. 이때 필리핀 주변에서 표현되는 열대성 저압부의 발달 여부가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기압성 회전이 발달하면서 힘을 쓰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을 꾹 눌러 북서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서 정체전선을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체전선 주변에서 여름과 겨울의 충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많은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때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저기압의 회전 방향 때문에 만주의 저기압과 자신의 사이에 공기를 끌어들이게 되어 착시 같은 고기압을 길게 만들어내면 저기압 길이의 팀킬로 인해 서로 다른 비가 남쪽과 북쪽에 나뉘어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예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과 함께 짧은 시간에 비는 기상 레이더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날도 덥고 비도 오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 여름 함께 넘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